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 완화 위주의 획일화된 치료가 아닌 병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지금 시작합니다. 제34화 인슐린 저항성의 증상과 치료 방법.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예. 그러게요. 예, 정면일 박사님을 저번 시간이어서 두 번째 또 모십니다. 네. 예, 오늘 보니 또 반갑네요. 네.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리가 뭔지, 네. 원인이 뭔지, 이게 어떤 거를 어떤 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봤더니 뇌까지 갔어요. 뭐 뇌가 줄어든다까지 뇌 부피가 준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뭐 머리가 크다고 하셔가지고 뇌 부피가 준다고 티는 안 나잖아요. 예, 골격이니까.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해서 설탕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오해다. 네.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의 증상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슐린 저항성을 어떤 증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인슐린 지난 33화인가요? 아니, 병원 안 가신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증상으로 내가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좀 의심된다라는 거를 어떤 증상으로 좀 알 수 있는 것들. 그거 가기 전에 인슐린 네. 저항성이 뭐 왜 이렇게 화두냐라고 했는데 그 2015년 미국 자마라는 의학 학술 있잖아요. 세계적인 본인을 갖고 있는. 자마. 예. 거기 논문에서 보면 미국인 성인의 반 이상이 인슐린 저항성 내지는 당뇨예요. 반 이상이요? 반 이상, 예. 그리고 조금 더 조기 지표로 보면 막 65%, 뭐 70%까지도 그렇다고 해요. 그럼 미국인 기준. 미국인 기준이고 우리나라는 탄수화물 더 많이 먹어서 더 심각한가요? 더 심각할 거라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될지. 근데 미국보다는 안 높을 것 같은데요, 왠지. 그래요? 예, 근데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서구화되고 있으니까. 네. 네. 예. 그래서 그 이제 많은데 그 인슐린 저항성이 이게 평생에 걸쳐서 진행되는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초기 증상. 응, 네,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나면서 어떤 또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대사가 잘 안 되면서 어떤 증상? 뭐 조절 영양, 비타민이나 미네랄 부족하다던가 뭐 독소가 많이 쌓여서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됐다던가 그때 이제 에너지 생성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피곤하죠. 우선 피곤하고. 네. 그 다음에 뇌 세포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 전기적 활성 유지하려면. 근데 뭔가 초조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이런 그리고 수면 장애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감정 기복이 좀 심해지고 요게 그리고 단맛이 막 땡겨요. 단게 계속 땡기는 거죠. 아, 당 떨어져. 아, 네. 그렇죠. 믹스커피 그 한 두 잔 마셔야 되고.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인슐린 저항성의 초기 증상인 거죠. 근데 현대인들이 대부분 그런 증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질병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나도 그렇고 쟤도 그러니까 이걸 네.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또 어떤 생각도 드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만약 이런 얘기를 하면 나한테 약 먹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일반인들의 그렇죠. 첫 번째 나타나는 건 단게 땡기고 피로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 제 미국에 가보면 외국에 가보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보면은 이 히프 사이즈랑 이 가슴 사이즈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큰 사이즈를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되게 신기해가지고 이게 보게 되는데 네. 동물원에 온 것처럼 네. 그게 사실은 인슐린 사진도 찍고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 만든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그렇죠. 인슐린 저항성이.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외국 사람들은 그래도 췌장 기능이 좀 인슐린 췌장 기능이 좀 세서 네. 강해서 동양 사람보다는
이렇게 자꾸 인슐린 저항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커지는데 동양 사람은 커지면서 저항성을 오히려 계속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는 거예요. 버티는데 동양 사람은 어느 정도 넘어가 버리면 그냥 바로 당뇨로 가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박사님 말씀하셨던 당뇨 환자가 더 증가하고 수도 있는 봐야 되겠네요. 추위가 더 높아질 수도 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인슐린 저항 아까 미토콘드리아에서 대사가 잘 안 이루어지면 이제 피로도 생기고 근데 인슐린 저항 이제 그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게 포도당 사용량이 줄어들면 혈당이 조금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와 비례해서 인슐린도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 인슐린이 사실 지방 조직에 이게 세포 안에서 포도당을 잘 처리를 안 해주면 그 잉여 에너지원이 다 지방으로 이제 전환해서 쌓이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은 그 과정을 촉진하는 거고. 그래서 인슐린이 높을수록 인슐린 저항성 심화돼 있을수록 뚱뚱해지는 거죠. 에너지원으로 연소하기보다는 같은 이제 축적하는 계속 쪽으로 쌓여 대사가 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한 중기 정도 그때가 이제 비만인 것 같아요. 그럼 자기가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키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살이 좀 찌고 있다라면 인슐린 저항성을 의심해봐도 되고 그렇죠. 아까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히프에 막 가서 살이 많이 찌고. 네. 인슐린 저항성의 감정 기복, 짜증 이런 거를 많이 유발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만성 피로 환자들 보다 보면 막 짜증 나고. 네. 근데 이게 이 짜증 감정이라는 게 당이랑 같이 다니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감정과 당은 친구인 거예요, 둘이. 아, 그러니까 둘이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일수록 성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 감정 기복이. 그래서 그 좀 평온한 사람들은 당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좀 덜해요. 그리고 단 걸 먹어도 별로 이렇게 기분 좋다는 건 못 느끼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에 있어서 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신 분들은 단 거 먹으면 기분이 확 아, 기분 좋아. 막 이런 얘기를 그랬다가 당 떨어지면 쫙 가라앉고 그렇죠. 그땐 건들면 안 되지. 네, 그때는 그렇구나. 건들면 안 되죠. 그렇죠. 단 거와 탄수화물을 땡기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어떤 신호라고 할 수 있는 병원 가서 네네. 영양제 처방 받는 게 그 단계에서는 뭐가 문제인지 세포한 환경을 보고 네. 내 대사가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단계에서는 그 검사를 해서 조기에 예방하는 거가 그쵸. 병을 키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인 그렇겠네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탄수화물 당 줄이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하나는 미토콘드리아가 잘 작동하는지. 그렇죠. 유기상 검사 같은 걸 한다든지 근력을 좀 운동을 해가지고 키운다든지 네. 해서 그거를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좋게 해서 탄수화물을 처리를 잘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또 원장님 요오드 박사시잖아요. 네. 요오드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 미토콘드리아 회복하는데 아, 요오드도 그 우리 몇 회였죠? 요오드가 31화 2화인가요? 네, 네. 그걸 들으시면 네, 요오드의 우리 기능에 대해서는 네. 네. 요오드, 다 연관돼 있죠. 다 연관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인슐린 저항성에 특히 도움이 되는 어떤 영양소가 뭐가 있을까요? 뭐 세포 대사에 필요한 영양소는 다 도움이 되는데 사실 특히나 맞아요. 부족한 네. 거가 비타민 B군. B군이요?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 이외에 그 파이루베이트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기 전 단계잖아요. 아스티콜 전 거기에 B1, B2, B3, B5, 리포익 애시드. 알파리포산. 아, 이 예, 알파리포산. 그러니까 신데렐라 주사라고 해야지. 아, 그래요? 네. 아, 네. 신데렐라 주사 성분. 네. 갑자기 눈이 확 뜨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한번 탄수화물이 일단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 네. 그게 신데렐라도 필요하고 비타민 1 2, 3, 5 마그네슘. 마그네슘 그렇죠. 네, 네, 네. 그다음에 그냥 뭐 코엔자임 Q10도 좀 필요할 수 있고 그런 것들 일단 없으면 탄수화물 세포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이제 크롬이 있죠. 크롬. 크롬 그렇죠. 인슐린 민감도를 좋게 하는. 이제 크롬이 있어야 탄수화물을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는 음식으로는 섭취가 안 되나요? 아, 이 크롬 같은 거는. 이제 곡류의 바깥쪽에 많이 있고 요즘 정제 탄수화물 많이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누구나 섭취할 보충제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크롬이요? 크롬이 네. 네. 굉장히 미량 필요한데 네.
현대인들 거의 결핍돼 있다고 보면 크롬이? 돼요. 네. 그래서 애들 막 단 거 좋아하잖아요. 네. 유난히 땡기는 애들은 크롬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크롬 주면 그 적정 용량을 단 거에 대한 어느새 생각이 안 나요. 그럼 크롬만 따로 판매가 되나 아니면 크롬이 있는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 건가요? 크롬만 따로 팔기도 하는데요. 네. 저희는 우리 멀티밸런스 거기 안에 제가 모발 검사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가짓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처방되는 영양제 수가. 그래서 이런 조금만 얘는 한 200마이크로그램 하루에 200마이크로그램만 먹어도 돼서 종합 영양제 다 넣어버렸어요. 네네. 뭐 이런 단일제도 아마 다른 많은 회사에서도 이런, 팔기도 할 이런 경우가 공급할 있었어. 거예요. 어떤 분이 좀 피곤하다고 오셨는데 제가 하루 중에 언제가 피곤하다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침이세요, 점심 식구세요, 저녁이세요 뭐 여쭤봤더니 밥 먹고 나서 오후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분이 약간 인슐린 저항성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은 유기성 검사를 따로 안 하셨었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뭐라도 좀 달라고 해주셔서 제가 크롬 단일제제를 드렸어요. 크롬만? 네. 네. 근데 그분은 그걸 드시더니 오셔가지고 다음에 오셔서 하신 얘기가 아 그게 뭘 주셨는데 이렇게 정신이 버둥나지? 그러니까 그분은 우연히 크롬 결핍이 심했는데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한 박사님 말씀으로는 대부분이 지금 크롬이 부족하다라고 인식해도 된다라는 말. 그렇죠. 거의 현대인들 모두 다. 그리고 얘는 항비만 미네랄이라고도 불려요. 아주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시키니까 비만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크롬을. 예. 네. 그래서 그 보충제들 보면 비만에 타겟 둔 영양제는 얘가 거의 그럼, 많이 들어가 있어. 그렇군요. 네. 또 저희가 그러면 뭐를 또 섭취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마그네슘 섭취도 중요하죠. 그렇죠. 마그네슘은 사실 미네랄 중에서 하는 일이 제일 많은. 근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뭐예요? 현대인들이 아 내가 마그네슘이 부족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증상. 마그네슘 부족은 일단 피로 증상. 피로. 그다음에 또 아우 뭐 눈빛이 떨려. 떨려. 그, 네. 그게 마그네슘 거죠. 다리에 쥐나 이런 그렇죠. 거. 그다음에 심장에서는. 마그네슘 필요량이 일반 다른 세포들보다 한 제가 알기로 한 20배? 갑자기 왜 평상시에는 가만히 별로 증상을 못 느끼다가 나 왜 이렇게 눈빛이 떨리지? 라는 얘기를 한다면 어쩌면 마그네슘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눈빛이 떨릴 때는 이제 마그네슘 결핍도 있고요. 그다음에 철분이 너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다음에 또 그런 것도 없는데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도 떨려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여행 가면 안 떨리시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오시면 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분이 얘기해. 여행 갔더니 하나도 안 떨렸어요. 심장이 떨려. 맨날 여행 다니셔야 되겠네. 이 대한민국이 떨리게 한대. 아니 왜 마그네슘이 또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 술 먹고 난 다음날 이렇게 뼈가 아파요. 막 이런 것도 마그네슘 부족과 연관이 있나요? 아 마그네슘은 골다공증에 대해 중요하죠. 골다공증은 보통 칼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칼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골다공증은 종합 그 영양 세트가 필요해요. 원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 일단 몸이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몸이, 그거에 따라서 골다공증도? 그렇죠. 네. 우리가 계속 술 먹고 이 톡식 이모션, 나쁜 감정들 가져서 몸이 자꾸 산성화된다. 그럼 계속 뼈가 이게 분해가 돼요. 골다공증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마그네슘 뼈 건강에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네요. 미네랄이 많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게 마그네슘이고 한 300여 가지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사실 기본적으로 사실 꼭 섭취해야 되는 뭐 미네랄이다 이렇게 돼 있고 당연히 당뇨 조절에도 좋죠. 그리고 뭐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가 돌아가는데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타민 B군은 굉장히 흔해서 나는 뭔가 특별한 걸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무슨 뭐 아가리쿠스 뭐 스피룰리나 뭐 이런 남들 안 먹는 거 골라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동충하초서부터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영양제를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저 흡수 잘 되는 좋은 B군. B군과 그다음에 오메가 3가 제일 중요하다고. 오메가 3. 네. 비타민 D도 상당히 중요하죠. 아, D도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B군이랑 오메가 3 가장 기본이고 사실 뭐 구경수 중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구경수. 두 개. B군과 오메가 3. 근데 비타민 D는 햇볕만 쐬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나요?
햇볕만 쐬도 지금 현대인들은 안 돼. 햇빛 조사량이 절대적으로 낮고. 그 햇볕을 쐬도 네. 이제 얼굴에는 화장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뭐 빨간 먹고 다니는 게 아니시거든요. 비타민 D가 어디를 뚫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해요. 아, 내가 비타민 D가 부족하대. 역시 햇볕을 안 쬐. 내가 너무 사무실에서 있었나 봐.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 그래서 나가서 그냥 햇빛 쬐고 오면 좀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반드시 영양제로 섭취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 고지방식을 좀 하면은 비타민 D가 좀 올라가요. 그렇게 심한 결핍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 비타민 D가 너무 낮게 나온 분들, 진짜 네. 한 자리로 나온 분들은 좋은 지방 섭취를 안 하신 분들은 한 자리로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꼭 섭취해야 되고 근데 그 제네럴 컨디션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로 증상 회복하는 거라든지 이런 데는 비타민 D는 사실 그렇게 효과는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임상적으로 느끼는 데는 네. 비타민 D 먹고 내가 너무 활력이 나고 힘이 생기고 이런 경우는 좀 미미하고요. 네. 보통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거는 몸에 염증이 너무 심한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이나 네네. 이런 분들은 이제 고용량으로 써서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해줄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는 유용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임상 증상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느끼는 거는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줬을 때 느끼는 거는 그 사람이 느끼는 거는 제일 큰 거는 통증이랑 염증 감소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논문에 보니까 비타민 D가 인슐린 저항성을 그러니까 많이 낮춰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이 되죠. 금방 이게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고용량 하면 그 다음날로 효과를 이렇게 개운하고 막 이런 걸 효과를 보는데 비타민 D는 좀 서서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차곡차곡 쌓이나 봐요. 그러니까 몸을 좀 그러니까 대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대사가 할 수 있는 촉진제 같은 그 환경을 이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비타민 D는 좀 서서히 작용하고 또 오래가죠. 예, 오래 지속이 돼서 가진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먹죠. 한 번에 27만 IU를 주사하는 게 아니시고요? 먹죠. 그러니까 이게 오랄이 있고 주사가 있고 네. 근데 비타민 D를 매일 먹어도 되는데요. 네. 매일 먹기가 귀찮아서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먹어요. 얼마큼이나 돼요 그러면? 용량은 요만한 5cc 정도 되나? 원샷. 소주잔에 따라서 아니 무슨 술이 술도 원샷적인데 비타민 D를 또 원샷 하시는군요. 비타민 D는 유지가 되니까 3개월 정도 그렇게 1년에 4번 드시면 됩니다. 암 환자는 한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원샷 1년에 4번 네. 비타민 D를 이거 홍보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네, 꼭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네. 그다음에 그 비타민 B3도 나이아신도 인슐린 저항성에 좀 도움이 되는 그렇죠. 네. 이게 에너지 대사에 그러니까 지방산 산화에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TCA 사이클에서도 그렇고 전자전달 과정에서도 그렇고 에너지 대사에서는 가장 많이 필요한 거가 B3예요. B3. 네. B3가 에너지 전달에도 중요하죠. B2, 네. B3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FAD 뭐 그렇죠. NAD. NAD. 네. 그 B2랑 B3 되게 중요하고 에너지 대사에 코엔자임 Q10 중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B3는 또 사실은 그 말초 혈관 확장 효과, 혈액 순환 효과에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너무 고용량을 먹으면은 얼굴이 약간 붉어지는 홍조증이 나나요? 홍조증이 그쵸. 좀 생길 수 이게 있고. 우리 몸에서의 천연 비아그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홍조하고 비아그라하고 무슨 비아그라를 먹어도 홍조가 뭐죠? 말초혈관 확장 체험담이신가요? 저는 여기 다 여자분들이라서 아니니까 그 여자분들 중에서도 비아그라 처방 받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자한테는 어떻게 좋은데요? 비아그라 자체가 원래 혈액 확장제니까 지금 요즘에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됐던 거죠. 그래, 처음에 요즘에는 그게 그 저용량으로 매일 먹으면 뭐 심장이라든지 뭐 예전에 아스피린 뭐 이런 것처럼 전립선에 뭐 좋다 이렇게 돼 있어서 네.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한 번 딱 고정 비아그라 이렇게 딱 고정시키고 나면 그게 아무리 뭐 자그마한 소량으로 매일 드시면 좋습니다라고 해도 근데 그게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죠.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비아그라. 비3 얘기하다가 갑자기 비아그라로 빠졌는데. 네. 또 비3가 이제 골관절염 같은데 또 쓰였죠. 염증 가라앉히는 거 통증에. 아, 네, 그래요. 네. 좀 너무 고용량을 먹어야 되니까. 네. 근데 너무 이제 얼굴이 빨개지는 증상이 심해가지고. 네. 요즘에는 많이 쓰진 않아요. 네. 네. 옛날에 이제 그 비타민 C 연구 많이 했던 그 라이너스 펄린 박사. 아, 네. 그분이 이제 비타민 C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비타민 B3에 대한 또 책이 있거든요. 아. 연구를 또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B3를 저도 먹고 환자분들한테 많이 드렸는데 전부 다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하다가 전부 다 얼굴이 빨개져서 서로 만나면 우리 서로 부끄러운데. 갑자기 전화하는 거 병원에 갑자기 얼굴이 빨개진다. 아니 갑자기 뭐 얼굴이 갑자기 막 홍조가 확 올라오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고. 서로 이제, 만나면 재밌으셨겠네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술 취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술 취한 것 같습니다. 멘탈도요? 아 멘탈은 멀쩡한데 얼굴 홍조만. 네. 그래서 예전에 그거가 심해가지고 아 이거 쓰고 싶은데 이거 홍조 때문에 쉽지 않. 근데 나이아시 남아에 드는 거 홍조 현상이 없대면서요. 실제 그런가요? 아 아니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폼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형태가 네. 있는데 제가 네. 몇 가지를 골라가면서 썼거든요. 네. 근데 제 기억상으로는 용량이 중요하지 홍조는 전부 다 조금씩 쓰는 것 같아요. 아 약간씩 다 많이 쓰면. 많이 쓰면. 그럼 이게 갑자기 이게 대사가 왕성해지면서 열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가요? 아니, 혈관 확장 때문에 그래요. 혈관 확장. 혈액 순환이 너무 잘 돼서. 네. 근데 아, 고용량을 안 쓰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고용량을 쓰지 말자. 그래서 요즘에 고용량을 안 씁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인슐린 저항성 완화하는 그 다음에 네. 이제 또 우리 저 정윤일 박사님이 잘 아시는 이노시톨 이노시톨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노시톨, 자일리톨 네. 친구 같은 이름인데요. 맞아요. 단맛 나요. 인공 감미료가 아닌데도. 휘바 할아버지가 데려온 거예요. 이노시톨? 이노시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노시톨이 굉장히 좋은 영양소더라고요. 그건 어떤 거예요? 저도 이게 주로 곡류나 과일, 네네. 뭐 견과류 이런 거에 있는 성분이고요.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2차 세컨 메신저, 2차 전령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인슐린의 신호를 받아서 세포 안으로 전달해 주는. 아, 얘가 전령사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니까 이 탄수화물 많이 먹고 당뇨 환자들, 그다음 단항성 난소 증후군 있는 사람들이 이 이노시톨이 부족한 거예요. 전령사가 그럼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신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항성 난소의 원인이 사실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주면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완화되면서 그 이제 단항성 난소 증후군들이 남성 호르몬이 많아요. 그래서 털도 좀 많고 근육도 많고 좀 여성적인 그런 이렇게 불랑불랑한 것보다는 약간은 여자들 중에서 근육도 있고 좀 울퉁불퉁. 그러면서 이제 임신도 안 되고. 네. 근데 이게 이 이노시톨을 주니까 남성 호르몬도 줄어들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임신도 된다는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런데 이게 잘 모르잖아 일반인들 이 영양. 네 처음 들었어요. 네. 남자가 먹어도 되는 거죠? 남자가 먹어서 여자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원래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먹었는데 사실은 이게 아줌마 느낌이 났어.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노시톨이 남자에도 좋더라고요. 원래는 이노시톨이 어디에 주로 들어있냐면 네. 간 보조제 있잖아요. 해독을 촉진하는. 그래서 염증 소량씩 들어있었죠. 소량씩. 예. 근데 염증을 완화하고 또 세포 손상도 완화하고 그래요. 근데 남자 경우에 정자수를 증가시키더라고요. 얘가. 핵심이네. 그래서 남성 불임에도 얘가 좋은데 왜냐하면 얘가 항산화제로 기능을 해요. 아까 그 인슐린 신호전달 체계에서도 작용을 하지만 항산화 효과가 커서 그 정자는
이 닭과 불포화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산화적 손상에 굉장히 취약한데 얘가 그걸 예방해 주는 거죠. 어머 신기하네. 왜 여성에 가서는 그 약간 여성스럽게 만들어주고 네. 남성에 가서는 오히려 남성성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이노시토론 사실은 이게 불임이라 불임 부부한테는 같이 먹기 딱 좋은. 그렇죠. 요드랑 똑같네. 어 요드도 그래요? 요드랑 세트네. 어머 이거 같이 섞어서 만들면 더 좋겠다. 요드도 정자 증가와 이런 당수난소 인슐린 떨어뜨린 효과 있는데. 세트네. 이노시토리 근데 이게 이노시토리 비타민인가요? 뭐 미네랄인가요? 이게 이게 포도당이랑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포도당. 당 알코올이라고 하는데 당 알코올이군요. 네네. 그래서 얘를 비타민으로 분류한 적도 있어요. 근데 소량 얘가 우리 몸에 합성하기 때문에 비타민은 합성이 안 되고 외부에서 꼭 섭취해야만 되는 네. 걸 비타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엄밀하게 얘기하면 비타민은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합성도 되고 많은 음식들의 식품들에 포함도 되고 있고 네. 그런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도 많고 네. 탄수화물 꾸준히 많이 먹었고 그래서 체내에서 얘가 부족해요. 그래서 얘를 넣어주면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먹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먹어봤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복용하셨어요? 한 3주 되니까요.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굉장히 차분해지는 거예요. 컴다운. 컴다운 되면서 그러면서 내부는 이렇게 뭔가 꽉 찬 느낌. 그래서 이렇게 늘어지는 게 아니라 네. 쫀쫀한 그렇죠. 네. 그리고 차분하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어디가 차요? 뭔가 꽉 찬 뭔가 이렇게 내적 충만? 종교적인 용어를 빌자면 이게 영적인 영향소군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왜 원장님은 플로팅 하잖아요. 네네. 아, 이게 명상을 해야지만 차분하잖아요. 뭐 몇 그렇죠. 시간 해야지만 네네. 근데 이걸 먹고 그런 같은 예. 효과를 느껴요. 예. 그 이노시토리 사실은 그 좋은 영양소에는 소량씩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정명렬 박사님이 대량으로 드시라 그래가지고 네. 그램 단위로.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한 포가 2g인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뭐 한 20g 먹어도 된다 그러더라고 한 번에. 한 번에. 그래가지고 한 번에 뭐 10g도 먹고 막 그렇게 해서. 그러셨어요. 네. 근데 어떠셨어요? 그때 그렇게 10g 드시니까. 10g. 네. 박사님 같은 그런 느낌이셨어요? 저는 뭐 차분해졌죠. 근데 원래 제가 좀 조증이 있어가지고요. 한 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조증이 있는 거예요. 몇 배 드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지금 최대 용량으로 좀 올려볼까. 근데 현대인들이 아까 말씀한 초조 불안 이런 네. 것들 다 갖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명상을 저희가 시도를 해봐도 저는 네. 이제 기업에서 강의를 하니까 할 때 이거 시도를 해봐요 명상을. 네. 근데 명상을 대부분 잘 못하세요. 그렇죠. 네, 힘들어해요. 그쵸. 너무 맞아요.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오히려 이거를 인위적으로 먹이고 먹으면 네. 약간 이게 명상의 상태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실제 그 우리 저탄고지 협회 한 원장님께서 환자한테 이거를 이제 암 치료하시는 분인데 이 암 진단 받고 나면 엄청이 극한 불안감에 네, 시달리잖아요. 네, 그렇죠. 불안. 그래서 그런 신경 안정제보다도 얘가 더 효과가 있대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도 많이 쓰이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논문을 보니까 항암 치료할 때요, 뭐 한 6회 막 12회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 네. 보면 나중에는 면역 세포들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끌어올리고 다시 또 암 치료하는데. 얘랑 같이 한 경우에는 면역 세포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예. 네. 그래서 이 이제 수험생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 네. 그다음에 CEO들 엄청난 네네.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일단 이제 권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면 이거 저희가 시중에서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것도 역시 또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야 되는 아니요, 건가요? 아니요, 살 수 있죠. 그럼 가서 건세바이오에서 나옵니다. 어디요? 건세바이오. 건세바이오. 건세바이오텍. 건세바이오텍이 정명일 박사님 회사가 건세바이오텍이에요. 거기서 이노시토를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다른 영양제와 네네. 그냥 같이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없어요. 맛있어요. 시너지가 있어요. 가루로 돼서 맛있어요. 아니 정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그 아까 말씀 조증도 있지만 이게 불안한 이런 청소년기 아이들이 좀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이렇게 먹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정시키는 게 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저탄고지의 그 효과 중에 하나가 안녕감, 행복감, 긴장 완화, 네. 그 좋은 수면 그쵸. 뭐 이런 효과 있잖아요. 네. 근데 이노시토리도 그걸 더 강화시켜 줄 수 있고 그렇죠. 수면도 상당히 좋게 해요. 저 먹고
막 졸음이 와가지고요. 한 며칠은. 아, 이노시도를 네네. 드시면요? 네.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하고 네네. 단 거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조금 까칠하고 네. 좀 마음의 안정이 안 되고 전해요. 그다음에 집중력 떨어지고 전해요. 집중력 아, 네. 떨어지고 이런 분들은 네. 좋은 기름 많이 먹고 네. 이노시톨 많이 드시면 네. 좋아지는 거예요. 머리가 그 부피가 쭉 뇌가 조금 이제 활성화돼요. 다시 한번 이제 좀 에너지를 받아서 충만해지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정신과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을 이 뇌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노시톨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세로토닌, 가바 또 그러니까 아스틸콜린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네. 얘가 또 관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참 이게 그냥 다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네. 명상을 할 때도 네네. 사실 마음이 불안하면 눈 감아도 네. 막 온 잡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이거 먹이고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좀 고민하게. 그러면 이노시토를 얘기 이렇게 하면은 다들 너무 이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이 자리에서 한 뭐 몇 개 정도 우리가 사은품으로 좀 걸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해주시면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이노시토를 네, 그 후기를 올려주시는 이 한 몇 개 정도 가능하실까요? 한 뭐 박사님 몇 개가 가능하실까요?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 일단 그 저희가 이제 가끔 예. 그 저도 이제 요드 얘기하다 그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즉석에서 바로 즉석에서 이제 돼가지고 예. 그 제가 회사에 얘기해가지고 예. 몇 개만 지원해 달라 그래서 네 또 이렇게 이제 딱 뭐 댓글 달아주시고 네. 또 이러신 분들 이렇게, 이렇게 추첨해서 네. 추첨해서 해드리는 걸로 네 다섯 분께 그러면 다섯 분께. 댓글 달아주시는 분께 네. 이노시토를 그럼 거기에 직접. 다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는 거고요. 다 있어요. 네. 특히 네. 이제 그 그러면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가 지금 즉석에서 얘기 나오다 보니까 한 건데 주로 이제 아 내가 뇌가 좀 부피가 준 것 같고 내 신경 전달 물질이 좀 떨어져서 최근에 막 짜증을 많이 짜증 나고 불안하고 네. 초조하고 잠 자다 깨고 불면증 있고 그다음에 약간 내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의심되고 약간 남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분들 네. 여성성을 다시 찾고 싶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그 직접 드셔보시고 다섯 분을 추첨해서 네. 그 저희가 배송해드리고 네. 그리고 그 또 후기가 어떤지 또 올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남성분들도 하시면 좋죠. 아까 정자의 수도 늘어난다 하셨으니까 정자 개수를 세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현대인들 좀 너무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업무 스트레스 엄청 많잖아요. 근데 다들 좀 굉장히 차분해지고 네네. 집중력 좋아진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남성분들 하세요 박사님께서? 네. 오늘도 두 개 두 포 먹고 왔어요. 어쩐지 차분해 보이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일 있을 때는 꼭 먹습니다.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뭐 주로 남들 앞에서 강의하거나 뭐 교육하거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필요하시, 반드시 드셔야 돼요. 네, 반드시. 청심환이 아니라 이걸 일단 입에 털어놓고 그렇죠. 강의하죠. 이게 훨씬 아니 강사님 그러네요. 강의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먹어야 되겠어요, 저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아까 뭐 리더십 강연 네네네. 저는 다음 주에 CEO 상대로 강의를 하거든요. 네. CEO들은 다 먹어야겠네요. 다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올바른 의사결정하려면 이게 네네. 뇌가 그렇죠. 안정화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쫓기는 마음에서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판단력도 네. 그렇고. 리더들이 문제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다 우선 약을 잘 이렇게 복용할 수 있도록 네.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네.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노시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노시톨이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많다. 우리가 또 인슐린 저항성을 생활에서 어떤 치료하기 위한 또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다 이게 개선을 해야 되죠. 사실은 미토콘드리아 손상은 일단 탄수화물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물암 이게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되는 모든 라이프스타일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히 산소가 들어가줘야지만 미토콘드리아에서의 대사가 또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 산소가 있는 곳이 미토콘드리아니까. 아, 수도 쉬어야겠네요. 네. 그리고 걷기. 걷기. 걷기를 저는 추천할 때
산 속에서 이렇게 그렇죠. 산 속에서 예, 용존 산수가 높기 때문에 그 희한하게 숲 속으로 들어가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 떨어져요. 몸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저희는 의사 선생님이 네. 아니고 박사님이 아니지만 어쨌든 자연 환경 속에 그렇죠. 노출되면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그렇죠. 완화되는 걸 느끼니까 실제 네. 코티솔이 떨어진다는 뭐 연구 논문은 네. 너무너무 많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육량을 좀 높이면 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규칙적인 운동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유산소 운동이 아닌 거잖아요. 아니, 근육을 높이기 위해서 는 유산소도 근육을 쓰니까 유산소든 뭐 무산소든 하여튼 운동을 하면 네네.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우리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뭐 허벅지가 두꺼워지면은 뭐 당뇨 좀 덜 걸린다. 그렇죠. 그 걷기를 추천하고요. 그게 네. 다 근육을 키우는 그렇죠. 하나의 근데 네. 제가 알아보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10%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미국 사람들은 정말 걷는 게 제 예전에 보면요. 그 계단 네. 두 개 걸어가는 거를 안 해요. 삥 돌아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아니 그 걷는 거리면 계단 가는 것보다도 더 먼데 그 정도로 아니 근데 미국 제가 옛날에 저기 미국에서 잠깐 어학연수 같은데 했을 때 보면은 이상하게 막 뛰는 사람 많잖아요. 뛰는 사람들 네, 있죠. 우리나라보다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난 이 나라는 되게 운동이 생활을 했구나 생각했는데 그렇게 삥 들어가는 분도 있군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게 규칙적 운동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도 10%가 안 된대요. 우리나라는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운동 인구가 조금은 늘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많은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우선은 말씀해 주시잖아요. 잘 주무시고요. 운동을 많이 하시고요. 네.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먼저 근육에 인슐린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운동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준영 강사님 조금 벌크해지시면 지금 충분히 네. 네. 아, 그 이제 이게 이런 뭐 그쵸.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스쿼트라든지 앉았다 일어나기. 그러니까요. 뭐 예. 플랭크라든지. 네. 그래 여자분들이 이게 저탄고질 하면 남자분들은 쉽게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한 3개월 하면 20kg가 빠진다던가. 네네. 근데 여자들은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남자보다 훨씬 많거든요. 왜 그런가요? 근육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이 여자가 훨씬 많아요. 저탄고지를 해도. 네. 네. 근데 왜 나는 안 될까요? 네. 하시는 분들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다던가 네. 그다음에 그 다이어트를 많이 하신 분들. 굶기 다이어트라든가 네네. 절식 다이어트라든가 뭐 등 원푸드 다이어트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근육의 미토콘드리아 근육량 줄어들고 미토콘드리아 손상되고 그러면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늘어야지 미토콘드리아가 대사가 잘 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서 줄어갔다 혈당을 많이 쓰니까. 그래야지 인슐린 저항성도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근육량 낮은 비만이 되게 많아요 여성분들이. 그렇죠. 예전에 잘못된 다이어트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 요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게 사이코페니아? 그러니까 근육이 오베서티. 그러니까 사이코페닉 오베서티. 그러니까 근육은 적은 비만. 비만인데 근육은 되게 적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다이어트를 할 때 또 굶은 다이어트를 하면 네. 악순환이 가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쉽게 오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탄고지 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미토콘드리아를 좋아지게 하는 영양소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좀 하고 하는데도 속도가 네. 느려요. 엄청 느리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네. 좋아진 속도가 되게 느려요. 한번 어쨌든 훼손되면 회복되는 데 시간이 그렇죠. 좀 걸릴 수밖에 없네요. 근육을 하여튼 올리는 뭐 영양소는 없나요? 근육을 잘생기게 하는 거? 글쎄요. 일단 운동이 제일 중요한 일단 저탄고지 유지하면서 아무래도 네네. 운동하고 네네. 그다음에 뭐 좋은 뭐 단백질 맞춤 영양제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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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 운동이 중요하다. 그리고 근데 저희가 뭐 저탄고지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탄수화물을 그렇다고 아예 절식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예 끊어야 돼요?
어떠세요, 박사님? 아니,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뭐 고구마도 먹어야 되고, 그쵸? 과일도 네. 계절 과일도 먹어야 되고. 왜냐하면 대부분이 일반인들의 생각, 아, 다 절식을 해, 완전히 다 끊어야 아니요. 되나? 극단적으로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니, 모든 극단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극단 아닌 거고, 일단은 좀 비내추럴, 자연스러운 식단으로 가자고 하는 건데 네. 탄수화물이 가공 음식이 많다 보니까 네. 예, 그런 걸 좀 더 줄이고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탄수화물 먹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줄이자는 거지 뭐 과일도 좀 먹고 뭐 물론 당이 높은 분들은 과일도 좀 피해드릴 수 있지만 네. 항상 성분들이 과일에 많잖아요. 네. 무지개 색깔 빨주노 좀 하나고 그런 것도 좀 먹고 네. 그다음에 뭐 홀그레인 같은 것도 괜찮고 예, 통곡 같은 것도 괜찮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권할 때 이 통곡 위주로 통곡 네. 위주로 한 50g 식품으로요. 탄수화물이 네. 50g이 아니라 식품으로 50g 정도를 매끼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통곡에도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잖아요. 미네랄도 네. 많고요. 네. 그런 것들이 미토콘드리아 복원에도 필요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동물성 식품 한 100g 정도 네. 매끼 100g 내지 150g 자기 필요량에 따라서 네. 그렇게 먹고 지방은 뭐 버터나 올리브나 뭐 들기름 뭐 이런 네네. 것들을 한 15ml 1 테이블스푼 정도 추가로 얹어서 먹고 네. 그다음에 채소는 한 2컵 분량 매끼 매콤을 이제 이상적인 그러면은 탄단지 비율이 지방이 한 50 내지 55%가 돼요. 아. 근데 유지 기간에 그렇게 먹으면 그리고 네. 탄수화물은 한 뭐 15% 내지 20% 정도가 돼요. 네, 네. 근데 탄수화물도 필요하죠. 그건 아, 그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이게 네. 과했을 때 문제인 문제인 네.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밸런스를 좀 유지하면서 그렇죠. 네. 그렇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지 않다. 네. 네. 뭐 치료할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의 가이드에 따라서 완전 키톤식과 뭐 80 내지 90%까지도 단기적으로는 그쵸.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런 거는 네. 이제 뭐 암 환자나 네. 간질 환자나 네, 네. 아니면 당뇨 환자나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네. 그 후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좀 소프트하게 가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마시고 네, 건강한 탄단지 비율을 유지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너무 고지방식 탄수화물 안 먹어주는 경우에 오히려 체중 감량 속도가 느리고 또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 50g 정도 통곡 위주로 그렇게 위주로. 먹으면 네. 그런 게 싹 없어진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체중도 빠진다고 그러고 제가 보니까 그 네. 케톤을 수치를 재시잖아요. 네. 0.5 이상 되면 이제 케톤식이 케토제닉 상태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데 보통 이제 약간의 뭐 통곡물이나 이런 걸 좀 먹어도 과일을 좀 먹어도 그렇게 훅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전날에 술 먹으면 훅 떨어지더라고. 술 먹으면. 아 역시 만병의 근원은 술과 담배와 맞아요. 탄수화물보다도 더 안 좋은 게 술이죠. 네. 알코올. 아,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런 강의를 하고 다니면 이 질문에 그럼 삼겹살에 소주랑 마늘 먹으면 어때요?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렇죠. 무슨 구세주 막 복음인 거죠. 저탄고지 뭐 삼겹살 막껏 먹어도 된다. 그러면 꼭 거기에 소주도 괜찮아요. 최악이죠, 소주는. 우리 지금 영양소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요. 생활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생활 속에서 이렇게 명상도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이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걸 줄일 수 있으니까. 근데 명상을 사실 잘 못 하시더라고요, 다들. 이게 습관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고 명상은. 그러니까 요즘에 근데 명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앱이라든가 뭐 이런 것 솔루션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인포메이션 정보가 네.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높이니까 일단은 저녁에 뭐 한 9시 이후에는 좀 핸드폰을 안 본다든지. 아 너무 좋은 생각이시네요. 제발요. 네. 네. 왜 밤 9시 이후에만 카톡 보고 그러나요? 제가 카톡 보냈어요? 우리 단톡방이 9시 이후에도 막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은데, 네. 플리즈, 제발요, 저희를. 알겠습니다. 네. 이거 괜히 얘기를 끝내가지고. 화살이 다시 들어오네. 이걸 부메랑이라고 하죠. 이거 맞아요. 그거를 그
기기 우리의 어떤 전자 기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단식할 수 있는 전자 기기도 해독해야 돼요. 네, 절식해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해요. 저 로캅 USA 샌디에이고 사는데 닥터 머콜라가 오셨는데요. 그분은 핸드폰을 셀카봉으로 해서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핸드폰을 셀카봉으로요? 전자파를 네. 그분 직접 측정을 하더라고요. 모든 그 전자 기기를. 근데 여러분들도 그거를 측정을 해보면 절대 맨손으로 스마트폰 못 만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럼 정말 제가 전화 받을 땐 어떻게 해요? 제가 측정해 봤어요. 어 그래요? 어때요? 제가 전자파를 측정을 해서 앉아 있을 때 그다음에 뭐 어떤 어디 전자 제품 옆에 있을 때 뭐 이런 걸 측정을 했었죠. 근데 어때요?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근데 높게 나오는 게 있고 적게 나오는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봤냐면 그 접지 하는 거 있잖아요. 접지. 그래서 접지 하는 그 의자. 네. 책상에 앉을 때 접지 하는 의자 그 밑에 이제 방석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접지 하는 패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 손 올려놓으면은 전자파가 0이 돼요. 어머나. 그다음에 제가 자는 침대가 접지 배들에서 거기 올라가면 전자파 0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확인하려고 전자파 그 재는 사람까지 부르고 제가 그걸 사가지고 다 쟀어요. 그래서 전 전자파 없는 데 자거든요. 아마존에 그 기기 팔더라고요. 근데 꽤 비싸요. 꽤 비싸요. 네. 그래서 좀 약간 거금을 들여서 전자파 없는 데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지금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요. 뭐가 달라지셨어요? 전후가? 잠을 더 푹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휴식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너무 근데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이제 그렇게 뭐 몸이 안 좋은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잠을 좀 푹 자는 느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몸이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접지 패드라든지 접지 용품을 쓰게 되면은 명현이 막 일어나요. 막 피부에 뭐가 났다가 우리 해독하는 것처럼 그게 막 어떤 부분이 막 발진 났다가 가려웠다가 그리고 지나가면 이제 몸이 막 좋아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되게 신기해요 그런 것들이. 어떤 원리일까요? 땅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내추럴이 음식만 비내추럴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높은 건물에서 근무하고 그다음에 아스팔트를 걸으니까 땅과 닿지 못하는 거예요. 땅은 우리 엄마고 네. 하늘이 아빠라 그러면은 땅에도 닿아야 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그 이런 연구를 한 일본 선생님도 계세요. 몸이 안 좋은 난치병 환자를 하루에 한 번씩 땅을 밟게 하거나 손으로 땅을 만지거나 나무를 만지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걸 사진을 다 쫙 찍어 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이도 비내추럴로 가지만 우리 몸이 이제 흙을 밟거나 이 흙바닥 있으면 뭐 좀 거기 발을 대거나 이런 네네네.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은 황토 바닥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황토 바닥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얼띵이라 그래요 영어로. 그러니까 땅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냥 흙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땅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 컨센트에 접지 않은 그 접지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그 원래 다른 용도로 있는 건데 거기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 접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전자파가 땅으로 다 흡수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전자파에서 자유로울 수 있죠. 네. 그럼 접지 패드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있죠. 그런 거를. 이것도 또 네. 많은 분들이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인슐린 저항성 치료 광고 하다가 접지를 샜는데요. 네, 네. 하여튼 이것도 일종의 스트레스니까 스트레스 인슐린 저항성 올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다 한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이렇게만 하시면은 뭐 인슐린 저항성을 뭐 감별도 할 수 있고 증상으로도 알 수가 있고 생활에서 어느 정도 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 우리 박사님. 귀한 걸음을 해주신 거잖아. 2주 연속으로 나와주셨는데 현대인들한테 이 얘기만큼은 그래도 꼭 기억하고 잊지 말고 꼭 실천하세요라고 해주실 수 있을 만한 예를 들어서 모바일 검사는 꼭 해보는 게 좋다라든지 네. 아니면 이노시트론 꼭 드시는 게 좋겠다라든지 네. 그러니까 꼭 해주고 싶으니까
사실 이제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지금 만성이기 때문에 뭐 하나 먹고 단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좀 과하게 이 밝혀낸 것들 좀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수용하고 네. 네. 그러니까 기능의학적 검사를 바탕으로 맞춤 영양을 하는 거가 그거를 어떤 이렇게 나쁘게 보지 말고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 하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뭐 주기적으로 한번 내 세포 안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조율하고 네. 또 시간 지나면 그렇게 하고 그게 하는 거가 좀 호미로 뭐 가래로 막고 호미로 막는 서 훨씬 더 경제적이고 네. 그 웰리스 그다음에 삶의 해피니스가 훨씬 네. 더 증가할 거라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다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네. 다른 거에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면 네. 내가 어디에 좀 더 투자할 거냐 건지 선택을 좀 하죠. 네, 네. 그렇죠. 이쪽 우선으로. 네. 건강 자기 개발에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명심하고 네. 네. 네,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2주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박사님과 또 네.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